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서영탁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 서영탁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영탁 sir.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종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USB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 쓸 USB입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경부, 부인과 초음파 해설 USB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정례집, 이세 종류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정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75세 남성으로 우하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우측 신장에 1.7 곱하 1.4cm 크기의 well-defined hypoechoic area가 보이는데 column of Burton인지 true mass인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음파범 우측 신전에 이렇게 흰 실질이 중심맥코 복합제로 신전되는 소견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신실질과 똑같은 에코입니다. 저에코라하지만 사실은 중심에코 복합체가 너무 고에코로서 이 부분이 저에코로 보이는 겁니다. 칼라 도플러의 헬류 신호가, 정상 헬류 신호가 버팅 칼럼 내에 보입니다. 우리가 버팅주 비대와 트루메스의 간변은 초음파를 해보시면 이 버팅주 비대는 이 정상 헬류가 신호가 보이고 트루메스일 때는 요 종교의 변연을 둘러싸는 헬류 신호, 안으로 들어가는 헬류 신호, 이런 배스켓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저 에코는 아니죠. 요 콜텍스하고 거의 같은 에코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도 보십시오. 요하고 요 에코 같지요. 요 그렇죠. 그렇게 콜텍스가 중심에코 복합체 안으로 신전되는 겁니다. 익스텐션 된 겁니다. 칼라 도플러를 보시면 여기에 정상 헬류 신호가 보이죠. 종괴 같으면 이 주위를 둘러싸는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팅주 비대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리해 보내주신 서영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